오늘은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요, 마리 폴레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뉴욕타임스에서 1위를 했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22개국에 수출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이제 생각의 리더다, 사고의 리더다 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약에 이 책이 바꿀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뭔가 생각의 차이, 뭔가 차이, 그 구분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할 수 없다. 저도 이제 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99%는 안 할 거야 라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안 할 거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정말로 하고 싶진 않다. 정말로 하고 싶진 않다. 내가 뭘 안 할 거야. 정말로 하고 싶진 않다. 내가 이걸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이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고 싶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거북해지거나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 그저 뭐 급선무로 뭐 이걸 할 만큼 간절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좀 귀찮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진짜 할 수 없는 것과 가짜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뭔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할 수 없다에서 진짜로 할 수 없는 것과 가짜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법 아주 간단해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안 할 거야라는 말로 바꿔보면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안 할 거야라는 말 바꿔보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하지 않을 거야. 글을 마무리 지을 시간을 내지 않을 거야. 그런 짓을 한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들을 보면은 다 이제 뭐 하지 않을 거야잖아요. 사실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아,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못 해. 나는 글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없어.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할 수 없어, 못 해. 이런 can't의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안을 거야라는 안 한다는 말로 바꿔보면은 사실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귀찮아서 혹은 하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라는 말로 바꿔보므로써 내가 이거 진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못하는 건지 구분해서 내가 진정을 할 수 있는 것과 진정을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능력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관념상으로 그냥 난 못해 라고 손 놔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기회들을 다 놓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없는지 아닌지 구분을 일단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 돈, 뭐 어느 대학 나왔는지, 뭐 어떤 친구들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것보다도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태도. 내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보다도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매일매일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내가 오늘 회사를 갈지 안 갈지, 이런 태도들은 모두 매일매일 주어진 선택지들이에요. 내가 뭐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한마디 합니다. 초라하고 형편없이 시작하는 게 계속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유튜브 이제 성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7년 그때쯤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그 유튜브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내가 올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내 기대치보다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딱 이 마인드였어요. 초라하고 형편없이 시작하는 게 계속해서 형편없는 모습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일단 시작을 하자. 그러면 일단 유튜브가 없는 상태에 유튜브가 있는 거고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3년 전에 올린 영상보다는 오늘의 영상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7명 분 중에서 저만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지금도 계속 어쨌거나 구독자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말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좋을까? 말까? 고민하실 때는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뭇머뭇 하다가는 많은 기회를 놓치실 거고 그 많은 기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거 다 놓치면 결국 내 삶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주의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완벽주의는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시작해요.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내가 생각한 장비들 내가 생각한 시설들 내가 생각한 환경들이 모두 다 갖춰지고 나서야 뭔가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너무 늦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싶으면 무조건 시작을 하셔라.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의 생각 차이, 태도 차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라고 그랬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다. 이 태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패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의 태도, 생각입니다. 이번 시도로 끝장을 내보자. 해서 떨어지면, 거절당하면 그건 실패니까 그만둬야 해. 뭐 실패하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보자. 매번 시도할 때마다 배우는 게 있겠지. 더 강해지고 더 실력이 늘겠지. 내가 이번에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 하면 좀 더 나아질 거고 또 다음번에 하면 또 나아질 거고 하면서 점점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보자. 매번 하다 보면 나아지는 게 있겠지. 이런 성장형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전부를 얻지 못하면 소용없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 작고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다가 시간을 두고 되풀이하면 되풀이하면서 천천히 전진시켜 나가자. 진전시키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멈춰요. 딱 거기서. 나 이거 해서 안 되면 끝.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나아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설명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현실을 좀 더 낫게 만들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또 실패한 사람들, 실패는 도무지 용납이 안 돼. 난 실패자야.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 쭉 그럴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번에도 무참히 깨질 거야. 실패하면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이렇게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무조건 뭐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건 계속 실패한 사람 살 거고 이걸 도전하는 순간 난 깨질 거야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패는 불가피한 과정이야.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야. 실패는 영구적이지도 않고 개인의 문제도 아니야.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실패,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실패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패는 영구적이지 않고 단발적이고 그냥 그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실패했어. 끝. 다음번에 그렇다고 내가 실패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도 실패할 거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기억들을 현재와 미래까지도 끌고 와서 나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해요. 짜증나. 그 애가 왜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걸까?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진정성 있는데 그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여자애를 보면 의욕이 엄청 자극돼. 정말 나를 분발시키는 어떤 기운이 있다니까? 걔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뭔가 자극을 받고 뭔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흠집 잡고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 찾고 근데 나는 내가 그 사람부터 잘 나왔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의 생각만 하니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실패한 사람들은 당장 해내야 하는데 가능한 빨리, 지름길, 꿀팁, 비결이 필요해. 쉽게 할 방법이 필요해. 난관에 부딪히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위대한 일은 뭐든 시간이 걸리는 거야. 열심히 할 각오는 돼 있어. 과연 어떤 난관이 닥칠지 기대도 되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야?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걸 더 쉽게,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지름길 이런 걸 찾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큰 그림 속에서는 이 작은 실패가 오히려 더 성공을 도와주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딱 차이점을 보실 때는,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든 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내려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꼼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큰 그림 계획하에서 작은 실패들을 하면서 계속 성공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안 생겨. 그건 내가 패배자라는 얘기야.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는 건 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라는 신호니까 그만둬야 해.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안 생겨. 지금 내가 진전 중이라는 얘기야.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는 건 내가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신호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이제 어떤 일을 앞두고 뭔가 자신감도 안 들고 주눅 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불안한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불안해. 이건 내가 내 그릇을 넘는 행동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뭔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도 이거는 내가 처음 하기 때문에 뭔가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야. 이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같은 감정, 같은 뭔가 자신감이 없는 상태라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생각,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작은 태도와 생각의 차이가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이제 실패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또다시 역행하는 건 견딜 수 없어. 난 너무 약한데 이번 일은 타격이 너무 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역행과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어떠지? 해보지 뭐. 힘든 일을 건디면 더 강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지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들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호기심을 지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번 일로 뭘 배울까? 어떻게 해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결국 이 두 지향점의 차이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건 전부터 이미 했던 거야. 이건 전부터 누가 해왔던 거야.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항상 걸림돌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 여러분이 더 혹은 뭐 더 여러분보다 더 재능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미 내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 구체적인 그 실현 방법, 나오는 형태, 모양, 개성 등은 완전히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이 나랑 비슷한 걸 하고 있어도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77억 명의 지구인 수만큼이나 다양한 조합, 다양한 관점, 다양한 성향, 다양한 욕망, 다양한 기호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이거 다른 사람이 먼저 했는데? 이거 누가 이미 먼저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여러분들의 개성과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 방법들이 그거에 대한 차별화를 만들어낼 거고, 그것들로 여러분을 큰 성공을 거두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또 언제라도 내게는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잡아서 실현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딴 것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영상은 제가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 두 개의 영상으로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태도가 1%라도 바뀌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1년 뒤, 3년 뒤, 5년 뒤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202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2022년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